제보 영상입니다. 31일 오전 8시 50분쯤 경북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주터널 근처 화물차 화재 현장입니다. 21톤 화물차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주변 도로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가 고속버스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바닥에 타이어 자국 있는 그대로 불이 나서 운전자분은 나와 계시고 저희는 멈춰 있었는데 그 불이 차 쪽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산으로도 불이 나려고 하다가 진압차가 와서 진압하고 상황이 종료됐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현장 주변 3km 구간이 1시간가량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트럭에 공사용 자재가 실려 있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 SBS 제보 영상입니다.